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들을 양력하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였다는 걸 의심하는 일이 생기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가 쓰는 편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는 이 고린도 후소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어 영광을 받으신 것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를 영광 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우리의 사랑에 연합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어떻게 틀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가 나중에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나 부족한 자나 못난 자에 대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부르는 입장에 있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거기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새로우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연합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그런 태도, 인생관, 삶의 자세,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후수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맞고 틀리고, 난 잘났고 넌 몰랐고, 난 믿었고 넌안 믿었고,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생애와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를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 앞에 섰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그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와 동등한 자리, 우리가 가진 영광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합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내야 맞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